완전 머리 다 망쳐가지고 지금. 그치, 이런데도 느낌 있지? 짠 거 싶다. 너무 빠르게 진행돼가지고 주문도 안 했는데 알아서 나왔어. 저희가 방금 전에 북촌 한옥마을 갔다가 여기 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. 영하 10도잖아. 진짜. 약간 따뜻한 거?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여기가 딱 나오더라고요. 근데 나는 닭 한 마리가 뭔지 잘 몰랐어. 나는 이제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닭 한 마리가 서울에나 있지 지방에는 난 처음 본 것 같아. 그래서 먹는 방법도 사실 잘 몰랐어. 아 진짜? 응. 그렇구나. 그래서 뭐? 한국 분들도 신기할 것 같아. 이거를? 어. 이거 많이 달지 이거는. 아니야 이거 진짜 너가 난 모르는 몰랐어. 거야. 그걸 너가 모르는 거야. 바보야. 너 무슨 부위 먹니? 나 닭다리. 닭다리? 어 닭다리 내가 해줄게. 떡떡떡. 내 거야. 어? 알았어 먹어. 와 진짜 부드럽다. 그지? 완전 잘 뜯겨. 진짜 지금 팔팔 끓여서 엄청 말랑말랑해. 이렇게 하면 뚝 끊어질 정도로 잘 오. 익었어. 맛있다. 약간 식초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. 고춧가루랑 식초랑 뭔가 상큼한 느낌? 나는 그렇게 안 먹어. 아 그래? 이거는 응?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서 먹어. 이렇게 해요. 오 제대로다 제대로. 얼굴이 안 보여요. 맛있어? 한 번 더 한 번 더. 진짜 부드럽다. 맛있어 맛있어. 근데 지금 약간 입가에 양념이 엄청 묻었어. 내가 닭 한 마리 집에 되게 많이 가봤는데 솔직히 이거 소스 차이가 좀 있어. 소스에 따라서 이게 맛이 확실히 좀 달라지니까. 근데 이게 아쉬운 거는 부추가 없는 거? 그러네. 부추가 없네. 원래 없나? 이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고 외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. 매운 거 잘 못 먹는 외국 분들이 그치, 드시기엔 그치. 좋으실 것 같아요. 예전에 싱가포르 친구들이 왔는데 매운 거를 못 먹는데 근데 한국에 뭐 닭이 맛있지 않냐 해서 치킨을 사줬더니 치킨도 되게 좋아해. 또 다른 닭 요리가 있니? 그래서 내가 닭 한 마리를 딱 생각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진짜 좋아하더라고. 삼계탕이랑 또 다른 맛이 그치 그치 삼계탕이랑 또 다른 맛. 삼계탕도 외국인들이 진짜 좋아하잖아. 근데 그건 너무 많이 알고 닭 한 마리는 잘 몰라 외국인들이. 만약에 외국 친구들 있으면 한번 데리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김치는 좀 호불호는 많이 갈려 외국에서. 그래?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?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. 이 김치 특유의 향하고 특히 그런 거 알아? 해외 나갈 때 김치 싸가지고 왔을 때 그 진짜 막 소금 발 냄새 같은 냄새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냄새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. 파리를 넣고 먹다가 김치를 넣자. 오케이 그만 그만. 근데 맥주 한 잔만 하면 안 돼? 주말인데. 형님 저희 맥주 하나만 주세요. 테라 테라? 테라 테라. 네. 테라. 감사합니다. 와 진짜 잘못 달았다. 갑자기. 시원하다. 빨리 내 건 제대로 따라줄래? 야, 이건 제대로 재밌다. 따랐다. 야, 내가 호프집에서 알바 했었다고. 진짜? 웃기질 않아. 이거는 알바 안 했을 때. 오늘 수고했어. 자. 중국어로. 깜베이. 깜베이. 好不好喝? 아, 야. 好吃? 好吃? 好喝? 好喝. 喝는 뭐야? 맛이다. 자, 이제 칼국수. 야, 근데 면이 좀 적다?
거의 다 익은 것 같아, 면. 나를 믿고 지금 김치를 넣어보자. 아 근데 김치 처음 넣어보는데 진짜. 진짜 다른 데는 김치 넣는다니까. 이러면 김치 칼국수가 되는 거야. 국물도 넣고? 김치 칼국수 완성. 호로록 해주세요. 에이 약했다. 한 번에 호로록 해야지. 봐봐. 하지마 하지마. 네 오늘 이렇게 북촌 갔다가 닭 한 마리 먹으러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일단 영상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. 안녕. 죽은 좀 약간 조리법이 내 스타일은 아니다.